호남 고속철도가 다가올 표다라면 혁신도시는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혁신도시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역귀성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전세버스 행렬이 늘어선 혁신도시. 오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3355 버스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짐을 끌기도 하고 손에는 한아름 선물 보따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역기성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로 올해 처음으로 고향 가는 설레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번거롭죠. 왔다 갔다. 이제 물론 이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좀 새롭죠.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오히려 고향길이 가까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이 고향인 직원들과는 반대로 대구나 부산 등 경상도 지역이 고향인 직원들은 이번 명절부터 답답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수도권보다는 교통이 그렇게 많이 안 막힐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또 빨리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귀성 행렬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들도 많게는 수십 대의 전세버스를 동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관광버스 업계가 설 연휴 동안 작은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16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떠났지만 혁신도시는 설 연휴 동안 정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